그리고 갈 때는 이 무릎에 무릎 정도의 겨자가 자랐는데 갈릴레아 도착하라니까 더미로 산더미로 5m, 6m로 겨자꽃이 동산으로 이루고 있는 거 저거 봐라, 하늘나라는 저거와 같아. 아, 나는 이게 여러분들 가봐야 알아, 가봐야 알아. 이렇게 백날 말하면 소용없어. 어,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무슨 생각이 들어요? 가고 싶다,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죽기 전에. 나도 한번 꼭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 들죠? 근데 나는 여러분들한테 너무 안타까운 게 바로 그거예요 왜? 그 좋은 데를 죽기 전에 가요 지금 가면 안 돼? 지금? 지금 가세요 지금 여행은 가슴이 떨릴 때 가야지 다리가 떨릴 때 가면 안 된다니까요 그걸 죽기 전에는 다리 떨려서 못간다니까요 죽기 전에 가지 말고 지금 가세요. 내가 오늘 강의를 딱 왔는데 여기 이제 어 여기 명동성당 아주 이제 잘 해놨어 보니까 아주 잘 해놨어 아주 속이 후련해. 사람이 이제 모일 수 있는 장소도 있고 커피 마실 수 있는 장소도 있고 위도 아주 잘 해놨어. 근데 저 지하 1층 강당에 갔는데 저기 뭐야. 우리 경비하는 아저씨 한 분이 딱날 와서 손을 딱 잡는 거 신부님 너무 감사하다 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가 감사합니까? 신부님 말씀대로 내가 가슴이 떨릴 때 저기 막 콤포스텔라 스페인 그거를 40일 동안 걸었다는 거예요. 40일 동안 신부님 말대로 집 잡혀서 갔다 왔다는 거. 집 잡혀서. 어. 응. 그런데 자기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다는 거,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다는 거. 내가 이게 이스라엘 성지를 이렇게 가면서 그 학생 하나가 그 아이 잊지 못하는 아이가 있어요. 학생 하나가 딱이 나를 만났는데 얘가 나를 어떻게 쳐다보느냐면 흰 눈동자 95% 까만 눈동자 5% 뜨고 쳐다보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너 때문에 내가 끌려왔다 이거야. 네가 성지술래 숙석 거려서 엄마 아빠가 가면서 얘를 강제로 끌고 온 거야. 강제로 끌고 온 거야. 그러니까 나를 흰 눈동자 95% <laughs> 까만 눈동자 5% 쳐다보는 거죠. 근데 얘가 성지순례를 하는 첫날부터 제가 20년 전에 평택 비전동 성당에 본당 신부를 할 때예요. 이제는 남 경험이 아니라 제 경험입니다. 이제까지는 책에 나온 얘기 유튜브에 나온 얘긴데 지금부터는 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1일 날이에요. 평화의 모후 성마리아 대축일 1월 1일 날 미사가 다 끝나고 밤 10시입니다 음, 보통 미사 다 끝나고 신부가 자기 소파에 음, 앉을 수 있는 시간밤 10시거든요 밤 10시에 앉아서 음악을 듣고 있는데 그 늦은 밤에 초인종이 울렸어요 사제관 그래서 내가 나갔더니 엄마, 아빠, 딸 둘이 저를 찾아왔어요 근데 처음 보는 사람들이에요 처음 보는 사람들이라 세배를 이 늦은 시간에 1월 1일 날 세배를 왔나? 아, 문을 열고 나갔더니 세배 온 사람들이 아니야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성당을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장애인들 입교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왜 하필 1월 1일 밤 10시에 입교를 하려고 그러느냐. 그 많은 새털 같은 날 놔두고 왜 1월 1일 날 입교를 하려고 그러느냐. 사연이 있느냐. 그랬더니 사연이 있대. 무슨 사연이 있느냐 그랬더니 자기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그랬대요. 하느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어라. 천당, 지옥 이런 건 없다. 니네들 신부, 목사들이 니네들 돈 울겨 먹으려고 겁주는 거다 죽으면 끝나는 거지 무슨 천국, 지옥이 있느냐 성당에 나가면 다리몽둥이 부러뜨릴 거다 아주 철전 무실론자 할아버지였대요 그데이 할아버지가 12월 20일 날 죽은 거야 죽었는데 딱 죽었는데 저승사자가 까만 모자를 쓰고 까만 옷을 입은 저승사자 둘이 자기를 데리러 왔더래요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더니 까만 옷을 입은 사람이 자기를 끝도 없는 어둠으로 끌고 가더래요. 이게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사람들의 또한10% 정도는 어둠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 어둠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공포스럽대요. 왜? 여러분들 끝도 없는 깜깜한 어둠으로 끌려가면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무섭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끝도 없는 어둠, 누군 빛으로 간다는데 끝. 끝도 없는 어둠으로 가면 어떻게?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죽었는데 까만 걸 보면 끝난 거야. <laughs> 여러분들 죽었는데 딱 까맸다. 그러면 아 이건 지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네. 뭘 봐야 돼? 하얀 걸 봐야 돼요. 기도해야 돼. 하얀 빛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그 하얀 걸 봐야 돼. 어쨌거나 이 할아버지는 끌려가면서 끝도 없는 어둠으로 끌려가면서 이 저승사자들한테 매달렸대요. 나는 살아 돌아가야 된다. 왜 살아 돌아가야 되느냐? 그랬더니 나는 내 자식이 지금 셋이 있는데 그 자식들한테 신앙생활을 못 하게 했는데 저승이 없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저승이 버젓이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그래 갖고 이 아버지를 땅에다가 3일째 하관 땅에다 묻는데 관을 두들기더래요 실질적으로 이건 제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관을 두들기더래요 문을 뚜껑을 열어 보니까 죽은 아버지가 살아 돌아온 거야. 그야말로 죽은 아버지가 살아 돌아온 거야. 그야말로 죽은 아버지가 살아 돌아온 거야. 여러분들 아까 내가 첫 시간에 계속 그랬죠. 죽은 아버지가 살아 돌아옴 믿을 텐데. 그 죽은 아버지가 살아 돌아온 거야. 죽은 아버지가 살아 돌아와서 내가 죽었더니 저승이 있더라. 너희들 신앙생활 해라. 일주일을 살고 이 할아버지가 다시 죽은 거야. 그러니까 두번 초상을 치른 거죠. 두번 초상을 치르고 난 다음에 이 집안은 밤1 0 시에 날 찾아온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 교리반에 등록을 해서 열심히 교리를 받고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이 집식구들은 열심히 교리를 하고 세례를 준 집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저기 뭐야 성서에요 부자와 나자로 얘기가 나와요. 마리아 마르타 오빠 나자로 말고 거지 나자로 얘기가 나와요. 아시죠? 네, 이 거지는 아무도 먹을 걸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배가 고팠어. 그래갖고 사람들이 그 부자네 집에 갖다 놨어. 그래갖고 그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라고도 먹을라 그했는데빵 부스러기도 둔 사람이 없는 거야. 오히려 내가 얻어 먹을라 그랬더니 개가 와서 내 종기를 핥고 있었어. 나자로 종기를 핥고 있었어. 그래서 나자로도 죽고 그 부자도 죽었어요. 근데 이 부자가 죽어서 어딜 갔느냐? 지옥을 간 거야. 너무 목이 마려운 거야. 근데 이렇게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까 그 나자로는 아브라함 할아버지 품에서 너무 행복하게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부자가 이렇게 물어 마, 말을 겁냅니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저 나자로한테 물을 좀한 방울만 축셔서 나를 좀 마시게 해주십시오. 갈증스러운 거죠. 이 갈증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네, 그랬더니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우리 사이에는 가지도 오지도 못하는 구렁텅이에서 우리가 도와줄 수가 없다. 우리는요 지옥에 있는 영혼은 못 도와줘요. 우리 가톨릭 교리로는. 연옥에 있는 영혼은 도와줘도 지옥에 있는 영혼은 못 도와줘요 가지도 오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이런 말을 해요. 그럼 아브라함 할아버지 저 나자로를 우리 오 형제가 있는데 좀 돌려 보내갖고 제발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돈만 알게 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도와주게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이런 말을 해요.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가 있다. 그런데 이 부자가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모세 예언자 소용없다. 죽은 나자로가 가야 된다. 에? 그 거지 나자로가 가야 된다. 우리들하고 똑같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은 천당이 어디 있어? 하느님이 어디 있어? 내가 죽은 아버지가 살아돌아오면 내가 믿을 텐데. 여러분들 죽은 아버지 살아돌아오면 그사람들 믿을 것 같아요? 절대 안 믿어요. 이게 신앙이라는 게요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우냐면요. 아무리 기적을 보여줘도요. 의심 있는 사람은 그 기적 자체도 부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음을 그렇게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으셔야 돼. 예. 또 내가 신학생 때 잊지도 못한 사건이에요. 우리 2층 집, 그 집도 다 세례받은 집인데 원래는 그 집은 저을 다녔어요. 저을 다녔는데 그분이 당뇨로 15년 동안 알아두었어요. 근데 죽기 3일 전에 부인한테 그러더래요. 여보, 수녀님 좀 모시고 오라고 그랬더니. 아내가 그랬대요. 당신 죽을 때가 되니까 스님하고 수녀님을 구분하지 못하느냐고. <laughs> 당신은 절에 다니기 때문에 스님을 모시고 와야 된다고 아니라고. 스님 수녀님을 모셔 아래층 그분이 정확하게 얘기하더래 아래층 신학생 있는 그 성당에 수녀님을 모시고 오라고. 당신 도대체 왜 그러느냐고. 내가 조금 전에 환시를 봤는데 에, 우리 집에 비행기가 한대 와서 나부로 타라고 그래서 이게 하늘로 당신을 데리고 가는 비행기라고. 타 보니까 신부님 수녀님이 꽉차 있더래. 수녀님이 남딱한 자리 이게 당신 자리라고. 그런데 내가 깨어난 거야 이 사람이. 근데 내가 어떻게 천주교로 귀의를 하지 않느냐고. 그래갖고 수녀님와갖고 교리하고 이 집은 다 세례를 받았어요 요즘은 또난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어요. 죽을 때 요새는 하느님이 좀 시대가 변해서 데리고 갈때 비행기로 데리고 간대 비행기로. 어 아, 그런 얘기 정말 많이 들어요. 비행기로 데리고 간대. 그래서 비행기 타고 가는 사람들 많은가봐. 어. 하여튼 우리가 죽으면은 영원히 여행을 떠나는 건 확실해요. 제가 7년 전에 우리 생태마을에 암환자가 많이 살고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암환자들하고 안 살아요. 암환자가 많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 글라라라고 있어요. 정말로 예쁘게 생겼어요. 얼굴도 예쁘고 마음도 예쁘고 그 우리 생태마을에 그 암이 걸려서 왔는데도 우리 생태마을에 물건 팔 일이 있으면 거기 가서 그 예쁜 얼굴로 물건을 파는데 참 예쁘더라고. 더욱이 나를 향한 마음은 더 이뻤어. <laughs> 나를 향한 마음은 더 이뻤어. 근데 이 글라라가 어, 폐암이 걸린 거야. 폐암. 폐암이 걸려서 뼈까지 전이된 상태에서 우리 집에로 왔어요. 뼈까지 전이가 돼갖고 의사 선생님이 6개월밖에 못 산다는 거야, 6개월. 근데 이 글라라 자매님은 소원이 있는 거야. 아들이 서울 신학교 2학년을 마치고 군대에 갔는데 그 아들이 군대 제대하고 학부 3, 4학년을 마치고 대학원에 올라가고 3년을 더해서 신부 될 때까지 살아서 천미사 참여하는 게 소원이야. 천미사. 그러면 그렇게 살려면 7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6개월밖에 못 산다는데. 그래서 우리 황토집에서 살아보자. 라고 이제 황토집 25평을 드렸어요. 그 그레고리오 형제, 형제님하고 글라라 자매님한테. 그런데 기적같이 4년을 더 살았어. 4년을. 서울대병원에서 당신은 살아있는 기적이라고 온 몸에 암 세포가 있는데 이렇게 멀쩡한 거 보면 당신 기적 아니군 설명이 안 된다고 맨날 의사 선생님이 그랬대요. 드디어 아들은 대학원까지 올라갔어요. 3년만 더 버티면은 드디어 아들 천미사를 볼수 있는 거야. 그런데 그더 이상 못 견디더라고요. 머리까지 암이 전이가 되니까 그 이쁜 얼굴에 눈을 막 떠는데 내 가슴이 내 가슴이 떨리는 거야.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걸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결국은 일산 암센터로 갔어요.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가족들이니까 내가 찾아갔죠. 근데 그 글라라가 죽음을 얼마 앞둔 글라라가 그 이쁜 얼굴로 나를 환하게 웃으면서 신부님, 저 이제 죽는 거 하나도 안 무서워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저 얼마 전에 죽어 봤어요. 죽었는데 끝도 없는 꽃길이 펼쳐져 있더래요. 끝도 없는 꽃길이 펼쳐져 있는데 그러더래요. 이 길이 하느님, 예수님, 성모님 만나러 가는 길이라고. 그러니까 꽃같이 산 여자는 꽃길을 가나봐. 꽃같이 산 여자는 꽃길을 가나봐. 저는 저는 확실히 그걸 믿어요. 왜냐하면 저도 강원도 평창에 살면서 마음이 참 좋아요. 생전 사람 미워할 일이 있어야지. 사람을 만나야지. 사람을 미워하지. 사람을 만나야지. 거 일어나 보면 아름다. 요즘은 또 물안개 피는 계절이거든요. 강에 물안개 피면요 너무 아름다운 거야. 밤하늘에 별도 아름답고 이 단풍도 아름답고 그냥 여기에 감사했고 꽃, 찬양했고 꽃, 사랑했고 이 흘러 넘치는데 죽음은 당연히 꽃밭 갈겠지. 당연히 네, 네. 난 그렇게 믿어요. 끝도 없는 꽃길을 가고. 근데 여러분들 이 세상을 진흙탕 같이 산 사람은 어디 갈것 같아요? 진흙탕길 가게 돼 있어. 여러분들 마음 안에 가시가 너무 많아. 남편 미워하는 가시, 시어머니 미워하는 가시, 자식 미워하는 가시, 본당 신부 미워하는 가시, 본당 수녀 미워하는 가시, 레저 단장 미워하는 가시 그냥 온 몸에 가시가 도사 있어. 누구 하나 걸리만 해라. 찔러 갖고 내 피를 보리라. 별르고 있어. 이 사람 죽으면 어디 갈것 같아요? 가시밭길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죽어서 가시밭에 뒹굴르기 싫으면은. 지금 내 마음 안에 있는 가시 빼내야 돼, 빼내지 말아야 돼. 네. 누구를 위해서?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을 용서하는 게 기분 나쁜 게 아니에요. 남을 용서하는 거는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거야.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다 가시를 빼고 마음 안에 사랑의 꽃, 용서의 꽃, 희생의 꽃, 감사의 꽃, 찬양의 꽃이 있어야 돼. 근데 뭐 여기 많은 교우들 중에 신부님 좀 미워서 자랑이 아니에요, 그게. 응, 나곧 가시밭길 뒹굴로 준비돼 있어요. 그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끝도 없는 꽃길이 펼쳐져 있더래요. 너무 행복하더래요. 근데 이집 첫째 아들이 신학생이고 둘째 아들이 안드레아라는 아이인데 그 딸이 또 하나 있어요. 근데 이 둘째가 너무 너무 괜찮은 애야. 엄마 아빠는 우리 생태 마을에 와서 4년을 살았지. 이 형은 신학교 들어가 있지. 여동생 밥을 고등학생, 수험생, 얘가 다 해주는 거야. 대학생이. 자기 대학 다니면서 또 내가 서울 교구에 서울 강남에 사는데 서울 극본당에 강이 오고 물건 팔러 오면은 또 신부님 오신다고 그 젊은 남자애가 와서 물건 다 파는 거야 그리고 야밥사 줄게 그랬더니아 신부님 동생 밥 해줘야 돼 그리고 얼마나 괜찮은 애요 근데 얘가 군대 가서 뭘 배웠냐면 심폐소생술을 배워둔 거야 엄마가 이제 자다가 죽은 거야 자다가 죽어서 이제 남편도 엄마 이제 죽었다 다 포기를 했는데 얘는 포기를 안한 거야. 심폐소. 엄마는 꼭 길을 가고 있는데 이놈은 죽지 말라고 심폐소생술 한 거야. 살려낸 거야. 살려냈어요. 예. 네. 살려내갖고 엄마가 살아난 상태에서 내가 한번 더본 거죠. 그래서 이제 병원에 이제 간 거니까. 그래서 글라라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신부님 저 이제 죽는 거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이게 주님께로 가는 영광스러운 길이 바로 죽음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내가 글라라 씨한테 그랬어요. 글라라 이제 걱정하지 말어. 아들 천미사는 내가 하늘이 두 쪽이나도 내가 땅에서 참여하고 글라라는 하늘에서 참여하고 그렇게 하자. 그리고 한달 후에 글라라는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이번에 서품을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아들 서품 받을 때 나는 하와이 해외 강의 중이었어요. 아 내가 하늘이 두 쪽이라도 참여하겠다 그랬는데 금요일 날 이제 서품식이 있는데 금요일 날 내가 고민을 했어. 다음은 사이판 강인데 어떻게 할까? 이게 내가 약속을 하긴 해야 되는데 하늘이 두 쪽이라도 내가 참여하겠다 분명히 하늘에서 지켜볼 텐데. 내가 하늘을 안 믿으면은 내가 그냥 껴 먹을 약속을 껴 먹어도 되는데 분명히 하늘 라에서 지켜볼 텐데 그 이쁜 글라라고 볼 텐데. 그래서 내가 사이판 강이 옆에 한 두세 시간 가면 그걸 포기를 하고 다시 새벽에 한국에 들어왔어요. 새벽에 한국에 들어와서 평창에 들어갔다가 다시 새벽에 주일날 가서 천미사를 참여를 했어요. 천미사를 참여를 했는데 어쩜 그렇게 아들도 잘 낳았는지 엄마가 이쁘니까 아들도 그렇게 잘 났더라고요. 미사를 봉헌하는데 너무 잘하는 거야. 정말 정말 첫 미사 엄마를 위해서 난 봉헌하는 것 같더라고 느낌이 그래서 뭐 나는 수원 교구 신부니까 뭐 우리 서울 교구 교우들이 있고 신부님들이 와 있는데 뭐 나는 뭐잘 알지도 못하니까 하늘에다 대고 얘기했어요. 글라라 아들 정말로 잘 나서 하느님한테 정말 잘 봉헌했다. 어쩜 저렇게 미사를 잘 봉헌하고 말도 나보다 어쩜 더잘더 잘해? 내가 <laughs> 네, 계속 글라라고 얘기했어요. 네, 나 이제 천 미사 참여했다. 나 약속 지켰다. 예 그리고 다음 날 내가 사이판으로 다시 갔어요. 근데 그 음, 안드레아라는 음, 동생이 미국 유학 중인데 형 서품식인가 들어왔어. 내 사이판 갔다가 다시 만났어요. 내가 안드레아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너 요즘 네 강의를 한다. 네가 엄마 살려낸 강의하는데 너 엄마 정말 살려낸 거 맞냐 이렇게. 자기 정말 살려낸 거 맞대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로 꼭길로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죽는 거 싫어요? 좋아요. 이제 진짜 좋아요? 좋아해야 돼. 우리 그리스도인이 죽는 걸 싫어하면 안 돼. 그래도 죽는 게 싫어. 그래도 살아 있는 게 나. 왜 여러분들 죽는 게 싫은 줄 아세요? 생 이별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죽는 게 싫은 건 두려움. 죽음 이후에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심야하게 아니까, 사도 바오로 말대로 심야하게 아니까, 어, 그리고 내가 천당을 갈지, 연옥을 갈지, 진옥을 갈지 나는 모르잖아. 그러니까 죽는 게 두려워. 두 번째 죽는 게 두려운 이유는 생이별 때문에 그래요. 죽음은 더 이상 사랑하는 남편 볼수 없잖아. 죽으면 더 이상 사랑하는 아내 볼수 없고 아무리 천당을 간다고 해도 이별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식 볼수 없고 사랑하는 부모 볼수 없는 거예요 지난 봄에 내 친한 동창 신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나는 그 신부하고도 친하지만 그 아버지하고도 참 친했어요 그 아버지가 얼마나 나를 좋아했느냐 하면은 안중뿐인데 요맘때만 되면 쌀을 쪄서 햅쌀을 갖고 평창까지 갖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신부님이 셋살 햅쌀, 햅쌀 먹으라고 그렇게 친했던 아버지가 나것도 똑같이 위암도 같이 걸렸어. 고그 같은 시기에. 근데 그분은 3기 나는 1기. 그래서 나는 뭐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3기인데 안안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든네 살에 돌아가신 거 이번 봄에. 근데 이렇게 이제 관에 누워 계신 걸 보니까 우리 아버지도 여든네 살이거든요. 아버지도 여든네 살이니까 우리 아버지도 이제 세상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도 아버지하고 이별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슬프더라고 이별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 내가 아버지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참 잘생겼어요 우리 아버지 잘생겼거든요 아버지가 참 잘생겼어요 그리고 아주 선비 같고 보면 아주 기분이 좋아요 근데 이 좋은 아버지하고 이별해야 된다니까 슬프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나하고 약속한 게 있어 한 달에 한번 아버지하고 반드시 밥을 먹으리라 예.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수원 근처에 강의 가면은 전화 해 갖고 아버지하고 밥을 먹어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보면서 예. 이제그 얘기는 안 하죠. 아버지 죽을 날이 얼마나 남지 않아서 밥 먹는다. 그 얘기는 내가 안 해요. 예. 아버지 죽을 날이 얼마나 남지 않아 밥 먹는다. 그런 얘기는 안 해도 이렇게 보면서 내가 이 아버지랑 자주 밥 먹어야지. 앞으로 보면 얼마나 보나. 일년에 그래 봤자 1두번밖에더 먹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늙으신 부모님들. 예. 내가 키껏 봐야 얼마나 보겠어. 이십 년밖에더 보겠어. 아버지? 예. 그러다 아버지가 100살에 돌아가셨어. 그러면난 슬프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때는 떠나보낼 수 있어요. 살 만큼 살면 떠나보낼 수 있어요. 이번에 그 성심원이라는 보육 시설이 있어요. 우리 수지에. 근데 거기 상설자 수녀님이 김마리아 막달레나 수녀님인데 아흔아홉 살에 돌아가셨어요. 아흔아홉 살에 며칠 전에 우리가 장례 미사 갔는데 수녀님이 평생 1,400명의 아이들 을 길러낸 거야. 그 수녀님이 1400명을 길러내고 신부를 그 보육시설에서 다섯 명을 만들어냈어. 신부를. 그 수녀님이 최대의 업적인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엔. 그리고 그 수녀님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이쁜 얼굴이었어요. 참 예뻤어요. 그 수녀님 아는 분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 줄 알아. 근데 99살에 돌아가셔 우리가 돌아가시기 전에 백수 미사도 해드렸거든. 백수 미사도 해드리고. 근데 이제 이렇게 수녀님 누워 계신 걸 보면서 참 멋있게 살다 가니까 하나도 안 슬픈 거예요. 하느님한테 갔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사람은 그렇게 가야 돼요 우리 아버지가 100살까지 살다가 그 행복하게 하면 난 행복하게 떠나보낼 수 있다 이거야 아버지 떠나보낼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세월에서 죽은 애들 피지도 못한 꽃이 죽으면 가슴이 아파요 안 아파요 얘네들하고 얘네들 때문에 왜 아픈지 알아요 여러분들 얘네들 엄마들 생각을 해봐 밥한번더 차려주고 싶고. 한번더 쓰다듬어 주고 싶고, 장가도 보내고 싶고, 시집도 보내고 싶고, 쑥쑥 자라고 웃는 모습 하나만 봐도 너무 예쁘고 좋은데, 이젠 더 이상 아무리 밥을 차려주고 싶어도 차려줄 수도 없고, 아무리 같이 손잡고 여행을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세월호에서 죽은 아이들 천당 접수했다고 이야기한들, 이 엄마들한테 위로가 될까요? 이별이 그래서 슬픈 거예요. 사랑을 마저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랑 마저 이제 좀 사랑 좀하라 그랬는데 죽으면은 아파요 안 아파요? 그래서 저는 사랑도 나중에 하지 말아라. 사랑도 언제 해라? 지금 해라. 죽고 난 다음에 울며 불며 통곡하지 말고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해? 다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사랑해야 돼. 나중에 사랑. 그 어떤 아버지가 단식하고 막 그러면서 그 아이한테 해주지 못한 게 너무 가슴 아프다 그러잖아요. 죽고 난 다음에 후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옆에 지금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소중한 사람들한테 함부로 대하냐 이거예요. 내가 본당 신부 할 때도 60살 먹은 엄마가 죽었어. 40살 된 놈이 와갖고 울며불며 울며 울며 생전 찾아오지도 않던 놈, 뭐 4년 5년 한 번도 안 찾아온 놈이 울며불며 울며 울며 이런 말해요. 어왜 죽느냐고 조금만 더 살면 내가 효도할 텐데. 그 자식은요, 엄마 80에 죽어도 그때 와서 뭐라 그래. 왜 벌써 죽느냐. 좀만 살아도 내가 효도할 텐데, 지금 효도하지 못하는 자식은요, 나중에 절대 효도 못합니다. 여기 지금 60, 70대신 분들, 지금 40, 50된 자식들 나중에 효도할 것 같아요? 점점 못합니다. 지금 못하는 자식은 나중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40, 50대신 분들, 30대신 분들, 내가 부모님한테 나중에 효도해야지. 어린 반푼 어치도 없어요. 지금 하지 못하면 나중에도 못하는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고 지금 해야 돼. 죽고 나서 울며불며 울며 아이고 불쌍해서 어떻게 해 사랑도 마저 못했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별이 슬픈 거예요. 10년 전에 내 동창 신부가 전화를 했어. 밤에 창현아 우리 성당에 와서 장례 미사 좀 해달라는 거예요. 야 본당 신부가 넌데 왜 내가 니네 장례 미사를 하냐? 그랬더니 자기는 도저히 눈물이 나서 장례 미사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왜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 자기를 너무나 따르던 여학생인데 미사 해설도 하고 독서도 하던 아이인데 백혈병에 걸려서 죽어대는 거예요. 백혈병에 걸려 죽어서 그 집에 갔는데 초상 집에 갔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요. 그 아이의 모습을 보고 그래서 이 신부가 이제 저녁에 집에 와서 고민을 한 거야. 아니 그그 그 사진만 봐도 눈물이 나는데 장례 미사 할때 자기는 끝까지 할 자신이 없더래요. 그래서 나한테 전화를 한 거야. 네가 좀해 줬으면 아무 상관없는 네가 와서 좀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래? 그럼 내가 해 줄게. 그걸 갔어요. 갔더니 정말 꽃같이 생겼더라고. 예쁘게 생겼어. 그걸 엄마 아빠가 맨 앞에서 보니 안 울어요. 처음부터 울기 시작을 해요. 크. 또수염이 옆에 위로한다고 옆에 앉아 있던 수님도 그냥 같이 울고 성당 같이 학생회 활동하던 애들도 울고 그걸 보니까 교우들도 울면 계속 울잖아. 개, 다 우는. 옆에 신부 울고 다운 나만 안 울고 내가 끝까지 해서 내가 나만 안 울고 이 피지 못한 꽃이 죽을 때 우리는요 슬픈 거예요. 나는 이번에 그유병원 씨가 처음에 내가 한 100억 정도 해갖고 보상해 주겠. 나는 그 말이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은요 거기 죽은 아이 중에 두 명은 예비 신학생이야. 신학교 갈라 그랬던 애들이 우리 우리 교회 안에도 있었어요. 그리고 거 보니까 그림잘 그리는 애들도 있고 거기에 무한한 가능성. 돈으로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꽃을 꺾은 거야. 그럼 책임을 지고 죽어야지. 그게 뭐야? 도망다니다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고. <laughs> 예. 어. 이 정말로 화가 나요. 화가 나. 예, 그걸 보면은요. 얼마나 소중한 아이들인데. 우리들이 이 어른들이 걔네들 앞에 창피한 거예요. 지금 어른들이 그 아이들한테 창피한 거. 이거 나는 그때 물론 그 유병원 씨도 나쁘다고 생각했지만 나도 반성 많이 했어요. 난 도대체 뭘 교우들한테 가르친 거야. 내가 못 살았기 때문에 저 아이들이 죽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 들더래니까요. 우리 모두의 잘못이죠. 피지 못한 꽃. 그리고 또 장례 미사할 때 언제 이 아프냐 하면은 서른 살 사십 살된 엄마가 폐암 위암 유방암 걸려 갖고 세 살, 다섯 살, 여덟 살짜리 나 놓고 애들이 소복입고 앉아 있는 거 쳐다보고 있으면요. 가슴이 아파요. 이 엄마 뭘 못한 거야? 도리를 못한 거야. 부모로서의 도리를 해야 되는데 부모로서 도리를 못한 거야. 부모로서 애 애들은 적어도 시집 장가 보내고 죽어야 될거 아니야. 근데 그냥 중간에 그냥 그렇게 병으로 죽으면 걔네들은 어떻게 하라고? 여러분들 막내까지 다 시집장가 보냈어. 마지막 신혼여행 떠나 보내고 손님 다 보내고 부부가 저녁에 이렇게 차한잔 마시면서 뭐라 그래요? 여보, 우리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러죠? 죽어도 여한이 없다. 할 도리 다 했으니까 사람은 세상에 살면서 사랑도 원도 없이 해야 되고 도리도 해야 돼. 도리도. 또 60살 먹은 아줌마가 시집을 왔더니 남편이 노름하고 빚을 잔뜩 전었어. 그래갖고 그빚 갚는다고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놀아봤던 적이 없어. 뼈가 빠지게 일을 했어. 자식들 교육시킨다고 자식들 교육시킨다고 그 잘난 옷한번 백화점에서 사 입어봤던 적이 없어. 맨날 만 원짜리 입원짜리 길에서 사 입었어. 어, 친구들 뭐 여유럽 여행 가느니 동남아 여행 가느니 그래도 니네들이랑 갔다 오라 그러고 그돈 가지고 빚다 갚았어. 그 60살이 돼서 빚도 다 갚고 자식도 다 키워놨어. 돈도 어느 정도 생겼어. 그래갖고 나도 이제 남들처럼 한번 호강 한번 해봐야지. 그래갖고 이제 나가서 외식 한번 한번 먹으면 속이 미식거리네. 아 어, 미식거리더니 극기하는 뒷목이 땡기는 거야. 그래서 이상하다 소화제 먹어도 안 되니까 병원에 가보니까 위암 말기라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위암 말기 환자들이 뒷목이 땡겨요. 이상하게. 3 개월밖에 당신 못 산다고. 그러면 이 육식 먹은 아줌마 죽어요 못 죽어요. 한번 호강 한번 해볼라 그랬더니. 이제 한번 나도 남들처럼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사 먹으려고 그랬더니 나부로 죽으랜다고 난 억울해서 못 죽는다 그래 사람은요 이 세상에 태어나고 뭐를 해야 되냐면 호강을 해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이걸 못하면요 죽을 때 한이 돼서 못 죽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요 여러분들 뭐가 있느냐 하면은 살면서 기뻐야 돼 내가 봉사활동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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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우들 아마 봉사활동하는 교우들 많을 거야 그렇죠. 근데 하는 게 너무 힘들어, 지겨워. 근데 예수님 십자가 어디 갔어? 예수님 십자가 저 예수님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저거 달, 따라서 그 지겨운 그 봉사활동을 십자가 생각하고 계속해 기쁨이 하나도 없어. 그런 분들 나한테 상담하면 내가 뭐라는 줄 알아요? 당장 관두라 그래요.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고 계속하지 말라고.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열받으면 예수님 다시 십자가 못 박을 사람들이에요. 못 박을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이 못박아요 대개 기쁨이 없는 사람들이 나중에 그 공동체를 다 깨요. 뭐든지 기뻐서 해야 돼. 뭐든지 즐거워서 해야 돼. 내가 기쁘지 않고 즐겁지 않으면요, 나중에 죽을 때 한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아프리카 여름에 7, 8월달에 아프리카하고 남미를 갔어요. 그뭐뭐뭐 뭐, 뭐 말로는 봉사, 뭐 선교로 갔는데 내가 비행기를 105시간을 탔어. 105시간. 그러니까. 5일 동안 비행기를 탄거 5일 동안 하늘에 떠 있었어 그것도 비즈니스도 아니고 이코노미로만 근데요 많은 사람들은 다 그래요 신부님 힘들지 않느냐고 근데 저는요 하나도 안 힘들어요 너무 좋아요 내가 막 교우들 만나러 가고 아프리카 가는 게뭐 아프리카까지 가는데 26시간 비행기를 타야 돼요 여기서 그런데도 하나도 지겹지도 않고 너무 좋아 비행기 안에 쓰면서 글 쓰고 이번에 이제 그 비행기 안에서 5일 동안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않잖아 여기 있으면 그냥 온 사람이 날 건드리는데 비행기 안에서는 아무도 날안 건드리거든. 그럼 5일 동안 그책쓴거 그거 갖고 이 원고로 이제 책을 이번에 내요. 그리고 나는 비행기 타면 즐길 줄 알아요. 밤 비행기 타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한테만 내가 가르쳐 드리는 거야. <laughs> 밤 비행기를 타면요 비행기 표를 창가로 꼭 끊으세요. 창가. 그것도 날개 에 끊으면 안 되고 맨 뒤에 꼭 꼬리 쪽에 끊으세요 꼬리 쪽에 그래갖고 비행기가 하늘에 올라가면요 깜깜할 때 창문을 열어보세요 별이요 아래로 쫙 보여요 별이 별이 위로 보이는 게 아니라 아래로 쫙 보여요 별똥별이 아래에서 쫙쫙 떨어질 때요 별똥별이 하룻밤에 2만 개가 떨어지니까 창문 열면 여러분들 아무 때나 볼수 있어요 얼마나 환상적인지 몰라요 근데 잘 모르고 날개 다 끊으면 그 유도등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내가 맨 끝에 끊으라는 거예요. 뭐 비즈니스 끊으면 더 좋지. 비즈니스는 날개 앞이니까 잘 보이죠. 근데 거기 너무 비싸니까 날개 끝에 끊어갖고 가면은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글 읽고 책 쓰고 졸리면 자고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살면서요. 즐거워야 돼. 근데 호강을 못 하고 죽는 사람들이 괴로운 거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삶을 좀 즐겨라. 청승 좀 떨지 말아라. 제발 돈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나 다 똑같아. 돈 있는 사람, 돈 없는 사람이나. 그래서 제가 지난 2월 달에 우리 성지 순례를 다녀왔어요. 80명의 교우들하고 이스라엘을 10일 동안 걸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뭐뭐 뭐 로마 갔다 오고 뭐 프랑스 갔다 오고 이게 아니라 나자렛에서부터 갈릴레아까지 걸었어요. 65km를. 이스라엘은 딱 반으로 나누면 돼. 반딱 나눠갖고 남북, 우리나라 38선 가로듯이 반 나눠갖고 아래는 이 예루살렘, 예리고, 베다니아, 그 다음에 가자지고 요즘 전쟁하는 데 있죠. 거긴 사막에 볼거 아무것도 없어요. 화면을 보면 여러분들 맨날 거기만 보는 거야. 이스라엘을 잘 모르는 거지. 근데 나자렛에서부터 갈릴레아까지는 지중해성 기후예요. 그래서 11월 달에 우기가 시작이 돼. 지금부터. 그럼 2월 달이 되면은요. 그 이스라엘 나, 갈릴레아 들판 전체가 꽃으로 덮쳐요. 꽃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성지 순례 가면은 2월, 3월, 4월에 가야 돼. 막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6, 7월에 여름에 가는 거야. <laughs> 에, 가면 아무것도 볼게 없어요. 근데 2월 달에 가면은요. 들판에 빨간 아네모네 꽃, 우리나라 양귀비꽃 같은 게 있잖아요. 끝도 없이 펴있어요. 80명의 교우들이 그 양기 이 아네몬의 꽃 사이로 걸어가는데 한 폭의 그림이야. 그리고 이제 예수님 루카복음의 4장에 어, 오늘 나한테 기름 부음 받았다. 가난한 이들한테 해방 묶인 이들한테 자유를 눈먼이들한테 빛을 이게 나한테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나자레 동네 사람들이 저거 목수 아들 아니야? 목수 아들인데 무슨 자기가 왕이 된대. 멱살을 끌고 예수님을 끌고 가요. 어디로 끌 가냐면 점프 마운틴이라고 시험 산으로 끌고 올라가 거기서부터 걷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서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밀어 떨어뜨리라. 거기 보면 돌바야. 밀어 떨어뜨리면 예수님은 뼈도 못 추려. 그이레엘 평화 밑으로 급그 절벽이야. 거기서 그들을 뿌리치고 예수님은 복음을 선포하러 제자들과 함께 갈릴레아로 떠나셨다. 거기서 그걸 읽고 우리도 떠나는 거예요. 80명이. 이 예루살렘 대학에서 이번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어느 길로 갔을 걸 그대로 고증을 다 해놨어요 그래서 지저스 크라이스 트레일이라고 그래 그리스도의 발자취라고 그래 그걸 그대로 80명이 따라간 거야 그러니까 과부의 아들 살린 나인이라는 동네도 들르고 그 다음에 예수님 거룩한 변모한 다볼산도 가고 그 다음에 가나의 혼인잔치도 가고 예수님 맨날 먹을 거 사러 간 세포리라는 동네도 가고 그 다음에 이제 히티의뿌리라고 밀밭 여러분들 이스라엘은요 식량자급률이 100%예요 밀밭이요 끝도 없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잘 모르는 게 너무 많아 맨날 비행기 타고 버스 타고 다녀서 몰라 걸어 다녀 보면요 밀밭이 끝도 없어 그리고 양쪽에는 노란 겨자꽃이 65km 내내 펴 있는 거예요 이도훨 겨자꽃이 겨자가 왜 노래인 줄 알아요 꽃이 노래서 겨자가 노랜 거예요 꽃이 <laughs> 네, 노래서 네, 그걸 열어 보면은 노래요 실질적으로. 예, 겨자를 이렇게 이렇게 밀어보면은 그니까 6 5 k 로 내내 가는 내내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본 거라곤 겨자 꽃밖에본게 없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말만 하려고 그러면 겨자 꽃이 보이니까 저거 봐라 겨자 씨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돌모화가나면 산에 있는 거 바다에 심겨질, 심겨질 것이다. 그리고 갈 때는 이 무릎에 무릎 정도의 겨자가 자랐는데 갈릴레아 도착하라니까 무 더미로 산더미로 5m 6m로 겨자 꽃이 동산으로 이루고 있는 거 저거 봐라 하늘나라는 저거와 같아. 나는 이게 여러분들 가봐야 알아, 가봐야 알아. 이렇게 백날 말하면 소용 없어. 어,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무슨 생각이 들어요? 가고 싶다.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죽기 전에 나도 한번 꼭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 들죠? 근데 나는 여러분들한테 너무 안타까운 게 바로 그거예요. 왜그 좋은데를 죽기 전에 가요? 지금 가면 안돼 지금? 지금 가세요. 지금 여행은 가슴이 떨릴 때 가야지 다리가 떨릴 때가 마안된다니까요 죽기 전에는 다리 떨려서 못간다니까요 죽기 전에 가지 말고 지금 가세요. 내가 오늘 강의를 딱 왔는데 여기 이제 어 여기 명동성당 아주 이제 잘 해놨어 보니까 아주 잘 해놨어 아주 속이 후련해. 사람이 이제 모일, 모일 수 있는 장소도 있고 커피 마실 수 있는 장소도 있고 위도 아주 잘 해놨어. 근데 저 지하 1층 강당에 갔는데 저기 뭐야 우리 경비하는 아저씨 한 분이 딱 날아와서 손을 딱 잡는 거야. 신부님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가 감사합니까? 신부님 말씀대로 내가 가슴이 떨릴 때 저기 막곰포스텔라 스페인 그거를 40일 동안 걸었대는 거예요. 30일 동안 신부님 말대로 집 잡혀서 갔다 왔다는 거집 잡혀서. 어. <laughs> 응. 그런데 자기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다는 거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다는 거. 내가 이게 이스라엘 성지를 이렇게 가면서 그 학생 하나가, 그 아이 잊지 못하는 아이가 있어요. 학생 하나가 딱 나를 만났는데 얘가 나를 어떻게 쳐다보느냐면 쉰 눈동자 95% 까만 눈동자 5% 쳐다 보더라고요. 왜냐하면 너 때문에 내가 끌려왔다. 이거야. 네가 성지순례에 숙석 거려서 엄마 아빠가 가면서 얘를 강제로 끌고 온 거야. 강제로 끌고 온 거야. 그러니까 나를 흰 눈동자 95% <laughs> 까만 눈동자 5% 쳐다보는 거죠. 근데 얘가 성지순례를 하는 첫날부터 눈이 아주 도끼가 있더니 이틀째, 삼일째 예수님이 걸어간 길을 걸으면서 예수님을 만나더라고요. 예수님을 만나던 일주일째는 눈빛이. 완전히 모세의 눈빛이 됐어. 관상의 눈빛이죠, 관상의 눈빛이. 근데 얘가 성지출래하고 한나루에 나한테 편지를 했어요. 신부님, 저 가슴이 뜨거워서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어요. 하느님이 내 안에 살아 움직여서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며칠 전에 내가 서천이라는 곳에 강의를 갔는데 그쪽 분이에요. 엄마 아빠가 왔어. 신부님, 걔가 워낙 똑똑한 애거든요. 공부 를 잘했던 애야. 근데 화학과를 갔는데. 자기는 길을 못 찾아가고 공부하는 게싫다는 거야. 근데 얘가 지금 학교를 관두고 의대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랬거든, 나좀 아프리카 봉사 가니까 의사가 돼갖고 좀 공부 좀 해라고. 근데 얘 공부 하는 거예요. 이게요, 사람이요 성지를 한번 갔다 오면요 죽으면은 제일 좋은 건 죽으면 인생이 바뀌어. 죽어봐야 철이 드는데 죽는 건좀 어려우니까 어떻게 성지를 갔다 오는 게 좋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죽기 전에 가지 말고 언제가? 지금 가세요. 무슨 돈으로 집 잡혀서 가라. 집 잡혀서. 네. 집 잡혀서 가라. 네. 여러분들 집 갖고 갈 거예요? 집 두고 갈 거예요. 두고 갈 집을 크르크 벌벌벌 떨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분들 보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이건희 회장님이요 재산이 12조 5,900억이래. 12조 5,900억. 나는 12조도 필요 없어. 12조 뭐하러 필요해? 5천억도난 필요 없어요. 그 끝머리 900억만 있어도 좋겠어. 나 끝머리 900억만 있어도 좋겠어. 그런데 그 900억도 필요 없어요. 쓰러져 누우면요 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네, 벤자민 플랭클이라고 미국 독립선언서 쓴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재산을 잃으면 조금 잃은 거고, 명예를 잃으면 반을 잃은 거고,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거다. 아파갖고 누우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소용없는 거예요. 물론 나는 이건희 회장님이 빨리 완쾌되길 바래요. 왜냐하면은 누가 뭐라 그래도 한국의 제1의 기업을 세계 에 내놓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난 회복되길 바래요, 빨리. 그리고 회복돼서 제발 하늘나라 올라와 그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하늘나라 경험 많이 하잖아요. 하늘나라 이제 갔다 온 경험을 가지고 12조 5,900억을 다 나눠줬으면 좋겠어. 다 나눠줬으면 살아 돌아와서 예. 우리가요 인생은 땅따먹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땅따먹기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해봤죠? 땅따먹기 예, 동그라미 운동장구리고 이렇게 신발 이렇게. 이렇게 돌려갖고 10원짜리로 3번 튀겨갖고 들어오면 내땅못 들어오면 내땅 아니고 막 그러다가 막 점점 땅이 좁아지는데 금이 닿으면 닿니 안 닿니 머리끄덩이 막 싸우고 그러잖아요 해가 뉘엿뉘엿 질때 엄마가 데리러 나와요 철수야 영희야 너해 졌다 밥 먹으러 가자 그럼 얘네들 중에 단한 명도 엄마 나 이거 내가 오늘 오후 내내 딴 땅이니까 나 이거 파갖고 들어가면 안 돼? 그리고 학교 운동장 파갖고 들어오는 애들 있어요? 손 탁탁 털고 들어가요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들 처음에 시집 와갖고 사글세, 월세, 전세 18평, 25평, 40평까지 넓혀갔어 근데 하느님이 마지막 날 얘야 너 인생에 해가 졌다 마리아야, 베드로야 너 이제 들어와라 그럴 때 하느님 내 이거 평생 딴 땅이니까 내 이거 파 갖고 들어갈게요. 그리고 40평 어 저기 뭐야 지하로 저 무덤으로 죽어가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손 탁탁 털고 들어가요. 손 탁탁 털고 들어갈 걸 그걸 왜못 쓰고 벌벌벌벌 떠냐 이거야? 집 잡혀서 여행도 다니고 어,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에? 맛있는 것도 사 먹고 그리고 즐겁게 살다가 죽으면 되지. 그걸 그냥 그냥 아고하고 뒷방에서 벌벌벌벌 떨다가 죽어. 아, 신부 님, 빚 없는 사람 어집 없는 사람 어떻게 하라고 맨날 집잡 편을 걱정하지 말아라. 국가에서 용돈 나온다. 20만 원.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예요. 신문 님, 10년 전에, 10년 전에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10년 전에 54,000원 나올 때, 10년 전에 54,000원 나왔거든요. 할머니들 죽지 않고 조금만 버티면은 20만 원 나온다. 20만 원 나왔어요. 제가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죽지 않고 좀만 10년만 더 버티면요. 얼마 나면 50만 원 나와요. 50만 원 나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돈이 나오고 안 나오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돈을 쓸 줄을 모르는 거예요. 나와도 그돈쓸줄 모르고 벌벌벌벌 떨다가 자식 그거 모아 갖고 뒷바라지 해 주는 할머니들 많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버림받고 그런 할머니들 대한민국에 수도 없이 많아요. 그리고 인생 가슴 치면서 죽을 때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후회하는 할머니들 많아요. 그래서 죽을 때는 여러분들 세 가지 갖고 가는 거예요. 추억, 추억 갖고 가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구나. 그 다음에 죽을 때뭐 갖고 가? 선행 갖고 가는 거. 선행. 내가 살아서 어불한 사람 도와준 거. 그리고 죽을 때뭐 갖고 가냐? 하면 믿음 갖고 가는 거. 믿음. 이세 가지가 없는 사람은요. 무슨 노잣돈, 무슨 신발 색 켤레, 밥세 그릇이 갖고 가는 게 아니야. 추억이 없는 사람은 죽을 때 억울해서 못 죽어요. 선행이 없는 사람은 죽을, 죽을 때 불안해서 못 가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야말로 노잣돈이 없어서 못 떠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내가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이 얘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위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더 들으시면 가슴에 더욱 새겨질 것입니다. 반복 재생합니다. 제가 20년 전에 평택 비전동 성당의 본당 신부를 할 때예요. 이제는 남 경험이 아니라 제 경험입니다. 이제까지는 책에 나온 얘기, 유튜브에 나온 얘기인데 지금부터는 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1일 날이에요. 평화의 모후, 성마리아 대축일 1월 1일 날 미사가 다 끝나고 밤 10시입니다 음, 보통 미사 다 끝나고 신부가 자기 소파에 음, 앉을 수 있는 시간밤 10시거든요 밤 10시에 앉아서 음악을 듣고 있는데 그 늦은 밤에 초인종이 울렸어요 사제관 그래서 내가 나갔더니 엄마, 아빠, 딸 둘이 저를 찾아왔어요 근데 처음 보는 사람들이에요 처음 보는 사람들이라 세배를 이 늦은 시간에 1월 1일 날 세배를 왔나? 아 문을 열고 나갔더니 세배 온 사람들이 아니야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성당을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장애인들 입교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왜 하필 1월 1일 밤 10시에 입교를 하려고 그러느냐 그 많은 새털 같은 날 놔두고 왜 1월 1일 날 입교를 하려고 그러느냐 사연이 있느냐? 그랬더니 사연이 있대 무슨 사연이 있느냐? 그랬더니 자기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그랬대요 하느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어라 천당, 지옥 이런 건 없다 니네들 신부, 목사들이 너네들 돈 울겨 먹으려고겁 주는 거다. 죽으면 끝나는 거지. 무슨 천국 지옥이 있느냐? 성당에 나가면 다리 몽둥이 부러뜨릴 거다. 아주 철전 무신론자 할아버지였대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12월 20일 날 죽은 거야. 죽었는데 딱 죽었는데 저승사자가 까만 모자를 쓰고 까만 옷을 입은 저승사자 둘이 자기를 데리러 왔더래요.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더니 까만 옷을 입은 사람이 자기를 끝도 없는 어둠으로 끌고 가더래요. 이게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사람들의 또한10% 정도는 어둠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 어둠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공포스럽대요. 왜? 여러분들 끝도 없는 깜깜한 어둠으로 끌려가면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무섭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끝도 없는 어둠, 누군 빛으로 간다는데 끝. 끝도 없는 어둠으로 가면 어떻게?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죽었는데 까만 걸 보면 끝난 거야. <laughs> 여러분들 죽었는데 딱 까맸다 그럼 아 이건 지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네. 뭘 봐야 돼? 하얀 걸 봐야 돼요. 기도해야 돼. 하얀 빛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그 하얀 걸 봐야 돼. 어쨌거나 이 할아버지는 끌려가면서 끝도 없는 어둠으로 끌려가면서 이 저승사자들한테 매달렸대요. 나는 살아 돌아가야 된다. 왜 살아 돌아가야 되느냐? 그랬더니 나는 내 자식이 지금 셋이 있는데 그 자식들한테 신앙생활을 못 하게 했는데 저승이 없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저승이 버젓이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그래갖고 이 아버지를 땅에다가 3일째 하관 땅에다 묻는데 관을 두들기더래요. 실질적으로 이건 제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관을 두들기를래. 그럼 물을 뚜껑을 열어보니까. 죽은 아버지가 살아 돌아온 거야. 그야말로 죽은 아버지가 살아 돌아온 거야. 그야말로 죽은 아버지가 살아 돌아온 거야. 여러분들 아까 내가 첫 시간에 계속 그랬죠. 죽은 아버지가 살아 돌아옴 믿을 텐데. 그 죽은 아버지가 살아 돌아온 거야. 죽은 아버지가 살아 돌아와서 내가 죽었더니 저승이 있더라. 너희들 신앙생활 해라. 일주일 을 살고 이 할아버지가 다시 죽은 거야. 그러니까 두번 초상을 치른 거죠. 두번 초상을 치르고 난 다음에 이 집안은 밤1 0시에날 찾아온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 교리반에 등록을 해서 열심히 교리를 받고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이 집식구들은 열심히 교리를 하고 세례를 준 집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저기 뭐야 성서에 부자와 나자로 얘기가 나와요. 마리아, 마르타, 오빠 나자로 말고 거지 나자로 얘기가 나와요. 아시죠? 네, 이 거지는 아무도 먹을 걸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배가 고팠어. 그래갖고 사람들이 그 부자 네 집에 갖다 놨어 그래갖고 그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라고 먹으려고 했는데 빵 부스러기도 둔 사람이 없는 거야 오히려 내가 얻어 먹으려고 그랬더니 개가 와서 내 종기를 핥고 있었어 나자로 종기를 핥고 있었어 그래서 나자로도 죽고 그 부자도 죽었어요 근데 이 부자가 죽어서 어딜 갔느냐? 지옥을 간 거야 너무 목이 마려운 거야 근데 이렇게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까 그 나자로는 아브라함 할아버지 품에서 너무 행복하게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부자가 이렇게 물어 마, 말을 겁냅니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저 나자로한테 물을 좀한 방울만 축셔서 나를 좀 마시게 해주십시오. 갈증스러운 거죠. 이 갈증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네, 그랬더니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우리 사이에는 가지도 오지도 못하는 구렁텅이에서 우리가 도와줄 수가 없다. 우리는요 지옥에 있는 영혼은 못 도와줘요. 우리 가톨릭 교리로는. 연옥에 있는 영혼은 도와줘도 지옥에 있는 영혼은 못 도와줘요 가지도 오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이런 말을 해요. 그럼 아브라함 할아버지 저 나자로를 우리 오 형제가 있는데 좀 돌려 보내갖고 제발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돈만 알게 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도와주게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이런 말을 해요.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가 있다. 그때 이 부자가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모세 예언자 소용없다. 죽은 나자로가 가야 된다. 에? 그 거지 나자로가 가야 된다. 우리들하고 똑같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은 천당이 어디 있어? 하느님이 어디 있어? 내가 죽은 아버지가 살아 돌아면 내가 믿을 텐데, 여러분들 죽은 아버지 살아 돌아면그 사람들 믿을 것 같아요? 절대 안 믿어요. 이게 신앙이라는 게요,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우냐면요. 아무리 기적을 보여줘도요 의심 있는 사람은 그 기적 자체도 부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음을 그렇게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으셔야 돼또 예. 내가 신학생 때 잊지도 못한 사건이에요 우리 2층 집그 집도 다 세례받은 집인데 원래는 그 집은 저를 다녔어요 저를 다녔는데 그분이 당뇨로 15년 동안 알아두었어요 근데 죽기 3일 전에 부인한테 그러더래요 여보 수녀님 좀 모시고 오라고 그랬더니 아내가 그랬대요. 당신 죽을 때가 되니까 스님하고 수녀님을 구분하지 못하느냐고. <laughs> 당신은 절에 다니기 때문에 스님을 모시고 와야 된다고. 아니라고 스님, 수녀님을 모시고. 아래층, 그분이 정확하게 얘기하더래. 아래층 신학생 있는 그 성당에 수녀님을 모시고 오라고. 당신 도대체 왜 그러느냐고. 내가 조금 전에 환실을 봤는데, 에, 우리 집에 비행기가 한대 와서 나부로 타라. 그래서 이게 하늘로 당신을 데리고 가는 비행기라고. 타 보니까 신부님 수녀님이 꽉차 있더래. 수녀님이 남딱한 자리 이게 당신 자리라고. 그런데 내가 깨어난 거야 이 사람이. 근데 내가 어떻게 천주교로 귀의를 하지 않느냐고. 그래갖고 수녀님이 갖고 교리하고 이 집은 다 세례를 받았어요 요즘은 또난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어요. 죽을 때 요새는 하느님이 좀 시대가 변해서 데려갈 때 비행기로 데려간대 비행기로. 어. 아 그런 얘기 정말 많이 들어요. 비행기로 데려간대. 그래서 비행기 타고 가는 사람들 많은가봐. 어. 하여튼 우리가 죽으면은 영원히 여행을 떠나는 건 확실해요. 제가 7년 전에 우리 생태마을에 암환자가 많이 살고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암환자들하고 안 살아요. 암환자가 많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 글라라라고 있어요. 정말로 예쁘게 생겼어요. 얼굴도 예쁘고 마음도 예쁘고 그 우리 생태마을에 그 암이 걸려서 왔는데도 우리 생태마을에 물건 팔 일이 있으면 거기 가서 그예쁜 얼굴로 물건을 파는데 참 예쁘더라고. 더욱이 나를 향한 마음은 더 이뻤어. <laughs> 나를 향한 마음은 더 이뻤어. 근데 이 글라라가 어, 폐암이 걸린 거야. 폐암. 폐암이 걸려서 뼈까지 전이된 상태로 우리 집로 왔어요. 뼈까지 전이가 돼갖고 의사 선생님이 6개월밖에 못 산다는 거야, 6개월. 근데 이 글라라 자매님은 소원이 있는 거야. 아들이 서울 신학교 2학년을 마치고 군대에 갔는데 그 아들이 군대 제대하고 학부 3, 4학년을 마치고. 대학원에 올라가고 3년을 더해서 신부 될 때까지 살아서 천미사 참여하는 게 소원이야. 천미사. 그러면 그렇게 살려면 7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6개월밖에 못 산다는데. 그래서 우리 황토집에서 살아보자. 라고 이제 황토집 25평을 드렸어요. 그 그레고리오 형제, 형제님하고 글라라 자매님한테. 그런데 기적같이 4년을 더 살았어. 4년을. 서울대병원에서 당신은 살아있는 기적이라고 온 몸에 암 세포가 있는데 이렇게 멀쩡한 거 보면 당신 기적 아니고 설명이 안 된다고 맨날 의사 선생님이 그랬대요. 드디어 아들은 대학원까지 올라갔어요. 3년만 더 버티면은 드디어 아들 천 미사를 볼수 있는 거야. 그런데 그더 이상 못 견디더라고요. 머리까지 암이 전이가 되니까 그 이쁜 얼굴에 눈을 막 떠는데 내 가슴이 내 가슴이 떨리는 거야.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걸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결국은 일산 암센터로 갔어요.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가족들이니까 내가 찾아갔죠. 근데 그 글라라가 죽음을 얼마 앞둔 글라라가 그 이쁜 얼굴로 나를 환하게 웃으면서 신부님, 저 이제 죽는 거 하나도 안 무서워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저 얼마 전에 죽어 봤어요. 죽었는데 끝도 없는 꽃길이 펼쳐져 있더래요. 끝도 없는 꽃길이 펼쳐져 있는데 그러더래요. 이 길이 하느님, 예수님, 성모님 만나러 가는 길이라고. 그러니까 꽃같이 산 여자는 꽃길을 가나 봐. 꽃같이 산 여자는 꽃길을 가나 봐. 저는, 저는 확실히 그걸 믿어요. 왜냐하면 저도 강원도 평창에 살면서 마음이 참 좋아요. 생전 사람 미워할 일이 있어야지. 사람을 만나야지. 사람을 미워하지. 사람을 만나야지. 거 일어나 보면 아름다. 요즘은 또 물안개 피는 계절이거든요. 강에 물안개 피면요 너무 아름다운 거야. 밤하늘에 별도 아름답고 이 단풍도 아름답고 그냥 여기에 감사의 꽃, 찬양의 꽃, 사랑의 꽃이 흘러넘치는데 죽으면 당연히 꽃밭 갈겠지. 당연히 네, 네. 난 그렇게 믿어요. 끝도 없는 꽃길을 가고. 근데 여러분들 이 세상을 진흙탕 같이 산 사람은 어디 갈것 같아요? 진흙탕길 가게 돼 있어. 여러분들 마음 안에 가시가 너무 많아. 남편 미워하는 가시, 시어머니 미워하는 가시, 자식 미워하는 가시, 본당 신부 미워하는 가시, 본당 수녀 미워하는 가시, 레오 단장 미워하는 가시, 그냥 온 몸에 가시가 도사 있어. 누구 하나 걸리만 해라, 찔러 갖고 내 피를 보리라. 별르고 있어. 이 사람 죽으면 어디 갈것 같아요? 가시밭길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죽어서 가시밭에 뒹굴르기 싫으면은. 지금 내 마음 안에 있는 가시 빼내야 돼 빼내지 말아야 돼. 네. 누구를 위해서?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을 용서하는 게 기분 나쁜 게 아니에요. 남을 용서하는 거는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거야.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다 가시를 빼고 마음 안에 사랑의 꽃, 용서의 꽃, 희생의 꽃, 감사의 꽃, 찬양의 꽃이 있어야 돼. 근데 뭐 여기 많은 교우들 중에 신부님 좀 미워서 자랑이 아니에요 그게. 응, 나곧 가시밭길 뒹굴로 준비돼 있어요. 그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끝도 없는 꽃길이 펼쳐져 있더래요. 너무 행복하더래요. 근데 이집 첫째 아들이 신학생이고 둘째 아들이 안드레아라는 아이인데 그 딸이 또 하나 있어요. 근데 이 둘째가 너무 너무 괜찮은 애야. 엄마 아빠는 우리 생태 마을에 와서 4년을 살았지. 이 형은 신학교 들어가 있지. 여동생 밥을 고등학생 수험생 얘가 다 해주는 거야. 대학생이. 자기 대학 다니면서 또 내가 서울 교구에 서울 강남에 사는데 서울 그 본당에 강이 오고 물건 팔러 오면은 또 신부님 오신다고 그 젊은 남자애가 와서 물건 다 파는 거야. 그리고 야밥 사줄게. 그더니 아 신부님 동생 밥 해줘야 돼. 그리고 얼마나 괜찮은 애요. 근데 얘가 군대 가서 뭘 배웠냐면 심폐소생술을 배워둔 거야. 엄마가 이제 자다가 죽은 거야. 자다가 죽어서 이제 남편도 엄마 이제 죽었다. 다 포기를 했는데 얘는 포기를 안한 거야. 심폐소 엄마는 꼭 길을 가고 있는데 이놈은 죽지 말라고 심폐소생술 한 거야. 살려낸 거야. 살려냈어요. 네. 살려내갖고 엄마가 살아난 상태에서 내가 한번더본 거죠. 그래서 이제 병원에 이제 간 거니까. 그래서 글라라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신부님저 이제 죽는 거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이게 주님께로 가는 영광스러운 길이 바로 죽음이에요.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글라라 씨한테 그랬어요. 글라라 이제 걱정하지 말라 아들 천미사는 내가 하늘이 두 쪽이나도 내가 땅에서 참여하고 글라라는 하늘에서 참여하고 그렇게 하자. 그리고 한달 후에 글라라는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이번에 서품을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아들 서품 받을 때 나는 하와이 해외 강의 중이었어요. <laughs> 아 내가 하늘이 두 쪽이라도 참여하겠다 고 그랬는데 금요일 날 이제 서품식이 있는데 금요일 날 내가 고민을 했어. 다음은 사이판 강인데 어떻게 할까? 이게 내가 약속을 행인해야 되는데 하늘이 두 쪽이라도 내가 참여하겠다 분명히 하늘에서 지켜볼 텐데. 내가 하늘을 안 믿으면은 내가 그냥 껴 먹을 약속을 껴 먹어도 되는데 분명히 하늘 아래서 지켜볼 텐데 그 이쁜 글라라고 볼 텐데. 그래서 내가 사이판 강이 옆에 한 두세 시간 가면 그걸 포기를 하고 다시 새벽에 한국에 들어왔어요. 새벽에 한국에 들어와서 평창에 들어갔다가 다시 새벽에 주일날 가서 천미사를 참여를 했어요. 천미사를 참여를 했는데 어쩜 그렇게 아들도 잘낳았는지 엄마가 이쁘니까 아들도 그렇게 잘랐더라고요. 미사를 봉헌하는데 너무 잘하는 거야. 정말 정말 첫. 미사 엄마를 위해서 난 봉헌하는 것 같더라고 느낌이 그래서 뭐 나는 수원 교구 신부니까 뭐 우리 서울 교구 교우들이 있고 신부님들 와 있는데 뭐 나는 뭐잘 알지도 못하니까 하늘에다 대고 얘기했어요. 글라라 아들 정말로 잘 나서 하느님한테 정말 잘 봉헌했다. 어쩜 저렇게 미사를 잘 봉헌하고 말도 나보다 어쩜 더잘더 더 잘해? 내가 <laughs> 네, 계속 글라라고 얘기했어요. 네, 나 이제 첫 미사 참여했다. 나 약속 지켰다. 예 그리고 다음 날 내가 사이판으로 다시 갔어요. 근데 그 음, 안드레아라는 음, 동생이 미국 유학 중인데 형 소품식인가 들어왔어. 내 사이판 갔다가 다시 만났어요. 내가 안드레아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너 요즘 네 강의를 한다. 네가 엄마 살려낸 강의하는데 너 엄마 정말 살려낸 거 맞냐 이렇게. 자, 정말 살려낸 거 맞대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로 꼭길로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죽는 거 싫어요? 좋아요. 이제 진짜 좋아요? 좋아해야 돼. 우리 그리스도인이 죽는 걸 싫어하면 안 돼. 그래도 죽는 게 싫어. 그래도 살아 있는 게 나. 왜 여러분들 죽는 게 싫은 줄 아세요? 생 이별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죽는 게 싫은 건 두려움. 죽음 이후에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심야하게 아니까, 사도 바오로 말대로 심야하게 아니까, 어, 그리고 내가 천당을 갈지, 연옥을 갈지, 진옥을 갈지 나는 모르잖아. 그러니까 죽는 게 두려워. 두 번째 죽는 게 두려운 이유는 생이별 때문에 그래요. 죽음은 더 이상 사랑하는 남편 볼수 없잖아. 죽으면 더 이상 사랑하는 아내 볼수 없고 아무리 천당을 간다고 해도 이별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식 볼수 없고 사랑하는 부모 볼수 없는 거예요 지난 봄에 내 친한 동창 신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나는 그 신부하고도 친하지만 그 아버지하고도 참 친했어요 그 아버지가 얼마나 나를 좋아했느냐 하면 안중뿐인데 요맘때만 되면 쌀을 쪄서 햅쌀을 갖고 평창까지 갖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신부님이 새살 햅쌀, 햅쌀 먹으라고 그렇게 친했던 아버지가 나하고또 똑같이 위암도 같이 걸렸어. 고그 같은 시기에. 근데 그분은 3기 나는 1기. 그래서 나는 뭐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3기인데 안안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든네 살에 돌아가신 거 이번 봄에. 근데 이렇게 이제 관에 누워 계신 걸 보니까 우리 아버지도 여든네 살이거든요. 아버지도 여든네 살이니까 우리 아버지도 이제 세상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도 아버지하고 이별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슬프더라고 이별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 내가 아버지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참잘생겼어 우리 아버지 잘생겼거든요 아버지가 참 잘생겼어요 그리고 아주 선비 같고 보면 아주 기분이 좋아요 근데 이 좋은 아버지하고 이별해야 된다니까 슬프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나하고 약속한 게 있어 한 달에 한번 아버지하고 반드시 밥을 먹으리라 예.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수원 근처에 강의 가면은 전화 해 갖고 아버지하고 밥을 먹어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보면서 이 예. 이제 그 얘기는 안 하죠. 아버지 죽을 날이 얼마나 남지 않아서 밥 먹는다. 그 얘기는 내가 안 해요. 예. 아버지 죽을 날이 얼마나 남지 않아 밥 먹는다. 그런 얘기는 안 해도 이렇게 보면서 내가 이 아버지랑 자주 밥 먹어야지. 앞으로 보면 얼마나 보나. 1년에 그래 봤자 12번밖에 더 먹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늙으신 부모님들. 예. 내가 키껏 봐야 얼마나 보겠어. 20년밖에 더 보겠어. 아버지? 예. 그러다 아버지가 100살에 돌아가셨어. 그러면난 슬프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때는 떠나보낼 수 있어요. 살 만큼 살면 떠나보낼 수 있어요. 이번에 그 성심원이라는 보육 시설이 있어요. 우리 수지에. 근데 거기 상설자 수녀님이 김마리아 막달레나 수녀님인데 아흔아홉 살에 돌아가셨어요. 아흔아홉 살에 며칠 전에 우리가 장례 미사 갔는데 수녀님이 평생 1,400명의 아이들 을 길러 낸 거야. 그 수녀님이 1400명을 길러내고 신부를 그 보육시설에서 다섯 명을 만들어냈어. 신부를. 그 수녀님이 최대의 업적인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엔. 그리고 그 수녀님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이쁜 얼굴이었어요. 참 예뻤어요. 그 수녀님 아는 분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 줄 알아. 근데 99살에 돌아가셔 우리가 돌아가시기 전에 백수 미사도 해드렸거든. 백수 미사도 해드리고. 근데 이제 이렇게 수녀님 누워 계신 걸 보면서 참 멋있게 살다 가니까 하나도 안 슬픈 거예요. 하느님한테 갔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사람은 그렇게 가야 돼요. 우리 아버지가 0 살까지 살다가 행복하게 하면 난 행복하게 떠나보낼 수 있다 이거 아버지 떠나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세월호에서 죽은 애들 피지도 못한 꽃이 죽으면은 가슴이 아파요 안 아파요? 얘네들하고 얘네들 때문에 왜 아픈지 알아요 여러분들? 얘네들 엄마들 생각을 해봐 밥한번더 차려주고 싶고. 한번더 쓰다듬어 주고 싶고, 장가도 보내고 싶고, 시집도 보내고 싶고, 쑥쑥 자라고 웃는 모습 하나만 봐도 너무 예쁘고 좋은데, 이젠 더 이상 아무리 밥을 차려주고 싶어도 차려줄 수도 없고, 아무리 같이 손잡고 여행을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세월호에서 죽은 아이들 천당 접수했다고 이야기한들, 이 엄마들한테 위로가 될까요? 이별이 그래서 슬픈 거예요. 사랑을 마저 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랑 마저 이제 좀 사랑 좀하라 그랬는데 죽으면은 아파요 안 아파요? 그래서 저는 사랑도 나중에 하지 말아라. 사랑도 언제 해라? 지금 해라. 죽고 난 다음에 울며 불며 통곡하지 말고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해? 다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사랑해야 돼. 나중에 사랑. 그 어떤 아버지가 단식하고 막 그러면서 그 아이한테 해 주지 못한 게 너무 가슴 아프다 그러잖아요. 죽고 난 다음에 후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옆에 지금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소중한 사람들한테 함부로 대하냐 이거예요. 내가 본당 신부 할 때도 60살 먹은 엄마가 죽었어. 40살 된 놈이 와 갖고 울며불며 울며 울며 생전 찾아오지도 않던 놈. 뭐 4년 5년 한 번도 안 찾아온 놈이 울며불며 울며 울며 이런 말해요. 어, 왜 죽느냐고 조금만 더 살면 내가 효도할 텐데. 그 자식은요, 엄마 80에 죽어도 그때 와서 뭐라 그래. 왜 벌써 죽느냐. 좀만 살아도 내가 효도할 텐데 지금 효도하지 못하는 자식은요, 나중에 절대 효도 못합니다. 여기 지금 60, 70대신 분들, 지금 40, 50대인 자식들 나중에 효도할 것 같아요? 점점 못합니다. 지금 못하는 자식은 나중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40, 50대신 분들, 30대신 분들, 내가 부모님한테 나중에 효도해야지. 어린 반푼을치도 없어요. 지금 하지 못하면 나중에도 못하는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고 지금 해야 돼. 죽고 나서 울며불며 울며 아이고 불쌍해서 어떻게 해 사랑도 마저 못했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별이 슬픈 거예요. 10년 전에 내 동창 신부가 전화를 했어. 밤에 창현아 우리 성당에 와서 장례 미사 좀 해달라는 거예요. 야, 본당 신부가 넌데 왜 내가 니네 장례 미사를 하냐? 그랬더니 자기는... 도저히 눈물이 나서 장례 미사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 자기를 너무나 따르던 여학생인데 미사 해설도 하고 독서도 하던 아이인데 백혈병에 걸려서 죽어대는 거예요. 백혈병에 걸려 죽어서 그 집에 갔는데 초상 집에 갔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요. 그 아이의 모습을 보고 그래서 이 신부가 이제 저녁에 집에 와서 고민을 한 거야. 아니 그그 그 사진만 봐도 눈물이 나는데 장례 미사 할때 자기는 끝까지 할 자신이 없더래요. 그래서 나한테 전화를 한 거야. 네가 좀해 줬으면 아무 상관없는 네가 와서 좀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래? 그럼 내가 해 줄게. 그걸 갔어요. 갔더니 정말 꽃같이 생겼더라고. 예쁘게 생겼어. 그걸 엄마 아빠가 맨 앞에서 보니 안 울어요. 처음부터 울기 시작을 해요. 크. 또수염이 옆에 위로한다고 옆에 앉아 있던 수님도 그냥 같이 울고 성당 같이 학생회 활동하던 애들도 울고 그걸 보니까 교우들도 울면 계속 울잖아. 개, 다 우는. 옆에 신부 울고 나만 안 울고 내가 끝까지 했어 내가 나만 안 울고 이 피지 못한 꽃이 죽을 때 우리는요 슬픈 거예요. 나는 이번에 그유병원 씨가 어 처음에 내가 한 100억 정도 해갖고 보상해 주겠다. 나는 그 말이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은요 거기 죽은 아이 중에 두 명은 예비 신학생이야. 신학교 갈라 그랬던 애들이 우리 우리 교회 안에도 있었어요. 그리고 거 보니까 크림 잘 그리는 애들도 있고 거기에 무한한 가능성. 돈으로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꽃을 꺾은 거야. 그럼 책임을 지고 죽어야지. 그게 뭐야? 도망다니다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고. <laughs> 예. 어. 이 정말로 화가 나요. 화가 나. 예, 그걸 보면은요. 얼마나 소중한 아이들인데. 우리들이 이 어른들이 걔네들 앞에 챙피한 거예요. 지금 어른들이 그 아이들한테 챙피한 거. 이거 나는 그때 물론 그 유병원 씨도 나쁘다고 생각했지만 나도 반성 많이 했어요. 난 도대체 뭘 교우들한테 가르친 거야? 내가 못 살았기 때문에 저 아이들이 죽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 들더 해니까요. 우리 모두의 잘못이죠. 피지 못한 꽃. 그리고 또 장례 미사 할때 언제 이 아프냐면은 30살, 40살 된 엄마가 폐암, 위암 유방암 걸려 갖고 세 살, 다섯 살, 여덟 살짜리 나 놓고 그 애들이 소복 입고 앉아 있는 거 쳐다보고 있으면요. 가슴이 아파요. 이 엄마 뭘 못한 거야? 도리를 못한 거야. 부모로서의 도리를 해야 되는데 부모로서 도리를 못한 거야. 예. 부모로서 애 애들은 적어도 시집 장가 보내고 죽어야 될거 아니야. 근데 그냥 중간에 그냥 그렇게 병으로 죽으면 걔네들은 어떻게 하라고? 여러분들 막내까지 다 시집장가 보냈어. 마지막 신혼여행 떠나 보내고 손님 다 보내고 부부가 저녁에 이렇게 차한잔 마시면서 뭐라 그래요? 여보, 우리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러죠? 죽어도 여한이 없다. 할도이다 했으니까 사람은 세상에 살면서 사랑도 원도 없이 해야 되고 도리도 해야 돼. 도리도. 또 60살 먹은 아줌마가 시집으로 왔더니 남편이 노름하고 빚을 잔뜩 졌었어. 그래갖고 그빚 갚는다고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놀아봤던 적이 없어. 뼈가 빠지게 일을 했어. 자식들 교육시킨다고 자식들 교육시킨다고 그 잘난 옷한번 백화점에서 사 입어봤던 적이 없어. 맨날 만 원짜리 입어 원짜리 길에서 사 입었어. 어, 친구들 뭐 여유럽 여행 가느니 동남아 여행 가느니 그래도 니네들이랑 갔다 오라 그러고 그돈 가지고 빚다 갚았어. 그 60살이 돼서 빚도 다 갚고 자식도 다 키워놨어. 돈도 어느 정도 생겼어. 그래갖고 나도 이제 남들처럼 한번 호강 한번 해봐야지. 그래갖고 이제 나가서 외식 한번 한번 먹으면 속이 미식거리네. 아 어, 미식거리더니 극기하는 뒷목이 땡기는 거야. 그래서 이상하다. 소화제 먹어도 안 되니까 병원에 가보니까 위암 말기라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위암 말기 환자들이 뒷목이 땡겨요. 이상하게. 3 개월밖에 당신 못 산다고. 그러면 이 육식 먹은 아줌마 죽어요? 못 죽어요. 한번 호강 한번 해볼라 그랬더니. 이제 한번 나도 남들처럼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사 먹으려고 그랬더니 나부러 죽으랜다고. 난 억울해서 못 죽는다 그래. 사람은요. 이 세상에 태어나 고 뭐를 해야 되냐면 호강을 해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이걸 못 하면요. 죽을 때 한이 돼서 못 죽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요. 여러분들 뭐가 있느냐면은 살면서 기뻐야 돼. 내가 봉사 활동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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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우들 아마 봉사 활동하는 교우들 많을 거야. 그렇죠? 근데 하는 게 너무 힘들어, 지겨워. 근데 예수님 십자가 어디 갔어 예수님 십자가 저 예수님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저거 따라서 그 지겨운 그 봉사 활동을 십자가 생각하고 계속해 기쁨이 하나도 없어. 그런 분들 나한테 상담하면 내가 뭐라는 줄 알아요? 당장 관두라고 그래요.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고 계속하지 말라고.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열받으면 예수님 다시 십자가 못 박을 사람들이에요, 못 박을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이 못 박아요. 대개 기쁨이 없는 사람들이 나중에 그 공동체를 다 깨요. 뭐든지 기뻐서 해야 돼. 뭐든지 즐거워서 해야 돼. 내가 기쁘지 않고 즐겁지 않으면요, 나중에 죽을 때 한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아프리카 여름에 7, 8월달에 아프리카하고 남미를 갔어요. 뭐뭐뭐 뭐, 뭐 말로는 봉사, 뭐 선교로 갔는데 내가 비행기를 105시간을 타서 105시간. 그러니까. 5일 동안 비행기를 탄거 5일 동안 하늘에 떠 있었어. 그것도 비즈니스도 아니고 이코노미로만. 근데요, 많은 사람들은 다 그래요. 신부님, 힘들지 않느냐고. 근데 저는요, 하나도 안 힘들어요. 너무 좋아요. 내가 막 교우들 만나러 가고 아프리카 가는 게뭐 아프리카까지 가는데 이 26시간 비행기를 타야 돼요. 여기서 그런데도 하나도 지겹지도 않고 너무 좋아. 비행기 안에 쓰면서 글 쓰고, 이번에 이제 그 비행기 안에서 5일 동안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않잖아 여기 있으면 그냥 온 사람이 날 건드리는데, 비행기 안에서 는 아무도 나를안 건드리거든. 그럼 5일 동안 그책쓴 거, 그거 갖고 이제 원고로 이제 책을 이번에 내요. 그리고 나는 비행기 타면 즐길 줄 알아요. 밤 비행기 타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한테만 내가 가르쳐 드리는 거야. <laughs> 밤 비행기를 타면요, 비행기 표를 창가로 꼭 끊으세요. 창가. 그것도 날개에 끊으면 안 되고 맨 뒤에 꼭 꼬리 쪽에 끊으세요 꼬리 쪽에 그래갖고 비행기가 하늘에 올라가면요 깜깜할 때 창문을 열어보세요 별이요 아래로 쫙 보여요 별이 별이 위로 보이는 게 아니라 아래로 쫙 보여요 별똥별이 아래에서 쫙쫙 떨어질 때요 별똥별이 하룻밤에 2만 개가 떨어지니까 창문 열면 여러분들 아무 때나 볼수 있어요 얼마나 환상적인지 몰라요 근데 잘 모르고 날개다 끊으면 그 유도등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내가 맨 끝에 끊으려는 거예요. 뭐 비즈니스 끊으면 더 좋지. 비즈니스는 날개 앞이니까 잘 보이죠. 근데 거기 너무 비싸니까 날개 끝에 끊어갖고 가면은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글 읽고 책 쓰고 졸리면 자고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살면서요 즐거워야 돼. 근데 호강을 못 하고 죽는 사람들이 괴로운 거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삶을 좀 즐겨라. 청승 좀 떨지 말아라. 제발 돈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나 다 똑같아. 돈 있는 사람, 돈 없는 사람이나. 그래서 제가 지난 2월 달에 우리 성지 순례를 다녀왔어요. 80명의 교우들하고 이스라엘을 10일 동안 걸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뭐뭐 뭐 로마 갔다 오고 뭐 프랑스 갔다 오고 이게 아니라 나자렛에서부터 갈릴리아까지 걸었어요. 65km를. 이스라엘은 딱 반으로 나누면 돼. 반딱 나눠갖고 남북 우리나라 삼팔선 가로듯이 반 나눠갖고 아래는 이 예루살렘, 예리고, 베다니아, 그다음에 가자지고 요즘 전쟁하는 데 있죠. 거긴 사막이에요. 볼거 아무것도 없어요. 화면을 보면 여러분들 맨날 거기만 보는 거야. 이스라엘 을잘 모르는 거지. 근데 나자렛에서부터 갈릴리아까지는 지중해성 기후예요. 그래서 11월 달에 우기가 시작이 돼. 지금부터. 그럼 2월 달이 되면은요. 그 이스라엘 나, 갈릴레아 들판 전체가 꽃으로 덮쳐요. 꽃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성지 순례 가면은 2월, 3월, 4월에 가야 돼. 막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6, 7월에 여름에 가는 거야. <laughs> 에, 가면 아무것도 볼게 없어요. 근데 2월 달에 가면은요. 들판에 빨간 아네모네 꽃, 우리나라 양귀비꽃 같은 게 있잖아요. 끝도 없이 펴있어요. 80명의 교우들이 그 양기 이 아네몬의 꽃 사이로 걸어가는데 한 폭의 그림이야. 그리고 이제 예수님 루카복음의 4장에 어, 오늘 나한테 기름 부음 받았다. 가난한 이들한테 해방 묶인 이들한테 자유를 눈물이 들인 게 빛을 이게 나한테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나자레 동네 사람들이 저거 목수 아들 아니야? 목수 아들인데 무슨 자기가 왕이 된대. 멱살을 끌고 예수님을 끌고 가요. 어디로 끌고 가냐 면 점프 마운틴이라고 시험 산으로 끌고 올라가 거기서부터 걷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서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밀어 떨어뜨리려 거기 보면 돌봐야 밀어 떨어뜨리려면 예수님은 뼈도 못 추려 그 이즈레일 평화 밑으로 극그 절벽이야. 거기서 그들을 뿌리치고 예수님은 복음을 선포하러 제자들과 함께 갈릴레아로 떠나셨다. 거기서 그걸 읽고 우리도 떠나는 거예요. 80명이. 이 예루살렘 대학에서 이번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어느 길로 갔을 거를 그대로 고증을 다 해놨어요 그래서 지저스 크라이스 트레일이라고 그래 그리스도의 발자취라고 그래 그걸 그대로 80명이 따라간 거야 그러니까 과부의 아들 살린 나인이라는 동네도 들르고 그 다음에 예수님 거룩한 변모한 다볼산도 가고 그 다음에 가나의 혼인잔치도 가고 예수님 맨날 먹을 거 사러 간 세포리라는 동네도 가고 그 다음에 이제 히티네뿌리라고 밀밭 여러분들 이스라엘은요 식량자급률이 100%예요 밀밭이요 끝도 없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잘 모르는 게 너무 많아. 맨날 비행기 타고 버스 타고 다녀서 몰라. 걸어 다녀 보면요 밀밭이 끝도 없어. 그리고 양쪽에는 노란 겨자꽃이 65km 내내 펴 있는 거예요. 이도 훨 겨자꽃이. 겨자가 왜 노래인 줄 알아요? 꽃이 노래서 겨자가 노랜 거예요. 꽃이 <laughs> 네, 노래서. 네, 그걸 열어보면은 노래요 실질적으로. 예, 겨자를 이렇게 이렇게 밀어보면은 그니까 6 5 k 로 내내 가는 내내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본 거라곤 겨자 꽃밖에본게 없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말만 하려고 그러면 겨자 꽃이 보이니까 적어 봐라. 겨자 씨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돌모화가나면 산에 있는 거 바다에 심겨질, 심겨질 것이다. 그리고 갈 때는 이 무릎에 무릎 정도의 겨자가 자랐는데 갈릴레아 도착하라니까 무 더미로 산더미로 5m, 6m로 겨자 꽃이 동산으로 이루고 있는 거야 저거 봐라. 하늘나라는 저거와 같아. 나는 이게 여러분들 가봐야 알아. 가봐야 알아. 이렇게 백날 말하면 소용없어. 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은 무슨 생각이 들어요? 가고 싶다.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죽기 전에 나도 한번꼭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 들죠. 근데 나는 여러분들한테 너무 안타까운 게 바로 그거예요. 왜그 좋은 데를 죽기 전에 가요. 지금 가면 안돼 지금. 지금 가세요. 지금 여행은 가슴이 떨릴 때 가야지 다리가 떨릴 때가 마안 된다니까요. 그 죽기 전에는 다리 떨려서 못 간대니까요. 죽기 전에 가지 말고 지금 가세요. 내가 오늘 강의를 딱 왔는데 여기 이제 어 여기 명동성당 아주 이제 잘 해놨어 보니까 아주 잘 해놨어 아주 속이 후련해. 사람이 이제 모일, 모일 수 있는 장소도 있고 커피 마실 수 있는 장소도 있고 위도 아주 잘 해놨어. 근데 저 지하 1층 강당에 갔는데 저기 뭐야 우리 경비하는 아저씨 한 분이 딱 날아와서 손을 딱 잡는 거예요. 신부님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가 감사합니까? 신부님 말씀대로 내가 가슴이 떨릴 때 저기 막 곰보스텔라 스페인 그거를 40일 동안 걸었대는 거예요. 40일 동안 신부님 말대로 집 잡혀서 갔다 왔다네. 는집 잡혀서. 어. <laughs> 응. 그런데 자기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다는 거.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다는 거. 내가 이게 이스라엘 성지를 이렇게 가면서 그 학생 하나가, 그 아이 잊지 못하는 아이가 있어요. 학생 하나가 딱이 나를 만났는데 얘가 나를 어떻게 쳐다보느냐면 흰 눈동자 95%, 까만 눈동자 5% 뜨고 쳐다보더라고요 왜냐하면 너 때문에 내가 끌려왔다 이거야 네가 성지술래 숙석 거려서 엄마 아빠가 가면서 얘를 강제로 끌고 온 거야 강제로 끌고 온 거야 그러니까 나를 흰 눈동자 95% 까만 눈동자 5% 쳐다보는 거죠 근데 얘가 성지술래를 하는 첫날부터 눈이 아주 도끼가 있더니 이틀째, 삼일째 예수님이 걸어간 길을 걸으면서 예수님을 만나더라고요 예수님을 만나다 일주일째는 눈빛이 완전히 모세의 눈빛이 됐어. 관상의 눈빛이죠, 관상의 눈빛이. 근데 얘가 성지출래하고 한나루에 나한테 편지를 했어요. 신부님, 저 가슴이 뜨거워서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어요. 하느님이 내 안에 살아 움직여서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며칠 전에 내가 서천이라는 곳에 강의를 갔는데 그쪽 분이에요. 엄마 아빠가 왔어. 신부님, 걔가 워낙 똑똑한 애거든요. 공부를 잘했던 애야. 근데 화학과를 갔는데. 자기는 길을 못찾아가고 공부하는 게 싫다는 거야. 근데 얘가 지금 학교를 관두고 의대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랬거든. 나좀 아프리카 봉사가니까 의사가 돼갖고 좀 공부 좀 해라고. 근데 얘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요. 사람이요. 성질을 한번 갔다 오면요. 죽음은 제일 좋은 건죽음은 인생이 바뀌어. 죽어 봐야 철이 드는데 죽는 건좀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 성질을 갔다 오는 게 좋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죽기 전에 가지 말고 언제가? 지금 가세요. 무슨 돈으로 집 잡혀서 가라. 집 잡혀서. 네. 집 잡혀서 가라. 네. 여러분들 집 갖고 갈 거예요? 집 두고 갈 거예요. 두고 갈 집을 그렇게 벌벌벌 떨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분들 보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이건희 회장님이요 재산이 12조 5,900억이래. 12조 5천9백억, 나는 12조도 필요 없어. 12조 뭐 하러 필요해? 5천억도 난 필요 없어요. 그 끄트머리 9백억만 있어도 좋겠어. 끄트머리 9백억만 있어도 좋겠어. 그런데 그 9백억도 필요 없어요. 쓰러져 누우면요, 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네, 벤자민 플랭클이라고 미국 독립선언서 쓴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재산을 잃으면 조금 잃은 거고 명예를 잃으면 반을 잃은 거고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거다. 아파 갖고 누우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소용없는 거예요. 물론 나는 이건희 회장님이 빨리 완쾌되길 바래요 왜냐하면 은 누가 뭐라그래도 한국의 제1의 기업을 세계에 내놓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난 회복되길 바래요 빨리. 그리고 회복돼서 제발 하늘나라 올라와서 그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하늘나라 경험 많이 하잖아요. 하늘나라 이제 갔다 온 경험을 가지고 12조 5,900억을 다 나눠줬으면 좋겠어. 다 나눠줬으면 살아 돌아와서 예. 우리가요 인생은 땅따먹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도 어렸을 때 땅따먹기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해봤죠? 땅따먹기 예, 동그라미 운동장 그리고 이렇게 신발 이렇게. 이렇게 돌려갖고 10원짜리로 세번 튀겨갖고 들어오면 내땅못 들어오면 내땅 아니고 막 그러다가 막 점점 땅이 좁아지는데 금이 담은 담이 안 닿는다니 머리 끄댕이막 싸우고 그러잖아요. 해가 뉘엿뉘엿 질때 엄마가 데리러 나와요 철수야 영희야 너해졌다밥 먹으러 가자. 그럼 얘네들 중에 단한 명도 엄마 나 이거 내가 오늘 오후 해내딴 땅이니까 나 이거 파갖고 들어가면 안 돼? 그리고 학교 운동장 파갖고 들어가는 애들 있어요? 손 탁탁 털고 들어가요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들 처음에 시집 와갖고 사글세, 월세, 전세 18평, 25평, 40평까지 넓혀갔어 근데 하느님이 마지막 날 얘야 너 인생에 해가 졌다 마리아야, 베드로야 너 이제 들어와라 그럴 때 하느님 내 이거 평생 딴 땅이니까 내 이거 파 갖고 들어갈게요. 그리고 40평 어 저기 뭐야 지하로 저 무덤으로 죽어가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손 탁탁 털고 들어가요. 손 탁탁 털고 들어갈 걸 그걸 왜못 쓰고 벌벌벌벌 떠냐 이거야. 집 잡혀서 여행도 다니고 어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에? 맛있는 것도 사 먹고 그리고 즐겁게 살다가 죽으면 되지. 그걸 그냥 그냥 아고하고 뒷방에서 벌벌벌벌 떨다가 죽어. 아, 신부님, 빚 없는 사람, 어쩌, 집 없는 사람 어떻게 하라고 맨날 집잡해라. 걱정하지 말아라. 국가에서 용돈 나온다. 20만 원. <laughs>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해요. 신부님, 10년 전에, 10년 전에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10년 전에 5만 4천 원 나올 때, 10년 전에 5만 4천 원 나왔거든요. 할머니들 죽지 않고 조금만 버티면은. 20만 원 나온다 20만 원 나왔어요 제가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죽지 않고 좀만 10년만 더 버티면 얼마 나오면 50만 원 나와요 50만 원 나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돈이 나오고 안 나오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돈을 쓸 줄을 모르는 거예요 나와도 그돈쓸줄 모르고 벌벌벌벌 떨다가 자식 그거 모아 갖고 뒷바라지 해주는 할머니들 많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버림받고 그런 할머니들 대한민국에 수도 없이 많아요. 그리고 인생 가슴 치면서 죽을 때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후회하는 할머니들 많아요. 그래서 죽을 때는 여러분들 세 가지 갖고 가는 거예요. 추억, 추억 갖고 가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구나. 그다음에 죽을 때뭐 갖고 가? 선행 갖고 가는 거, 선행. 내가 살아서 글쎄한 사람 도와준 거. 그리고 죽을 때뭐 갖고 가냐? 하면 믿음 갖고 가는 거 믿음. 이세 가지가 없는 사람은요. 무슨 노잣돈 무슨 신발 색켤레 밥세그리씩 갖고 가는 게 아니야. 추억이 없는 사람은 죽을 때 억울해서 못 죽어요. 선행이 없는 사람 은 죽을, 죽을 때 불안해서 못 가요. 믿음이 없는 사람 그야말로 노잣돈이 없어서 못 떠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내가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이 얘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